카피어랜드 와이어링 재봉기 WM1100C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 방법이 간단하니 잠시만 시청해 주세요. 재봉기 컬러는 블루와 오렌지 두 개이며 사용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재본 핸들과 문서 받침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동봉된 볼트와 재본 핸들을 조립해 주세요. 문서 받침대는 재본기 본체 정면 두 개의 구멍에 끼워주세요. 처음에 용지를 넣고 재본 핸들을 내리면 천공된 부분에 칼날 보호제가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기의 이상이 아니며 여러 번 천공을 하면 사라집니다. 재본을 하기 전 페이퍼 가이드를 A4 표시로 된 능금에 맞추어 주세요. WM1100C는 와이어링 재본기입니다. 필수로 와이어링 소모품이 필요하며 재본하려는 문서와 PP 표지 및 재본 표지를 준비해 주세요. 일반 A4 용지만 있어도 재본은 됩니다. 와이어 사이즈에 따른 재본 매수는 재본기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문서 매수에 따라 와이어링 규격이 다르니 꼭 참고하세요. 제일 먼저 천공 조절 마진 핀을 조절해 주세요. 핀을 당길 경우 천공 깊이가 넓어지고 반대로 할 경우 좁아집니다. 재본 매수가 적고 링이 작으면 천공 깊이를 좁게 조절해야 종이 넘김이 원활하고 반대로 재본 매수가 많을 경우 마진 조절을 넓게 해야 종이 넘김이 수월합니다. 그 다음 와이어 사이즈 조절 레버를 펀칭에 맞추어 주세요. 만약 레버가 펀칭이 아닐 경우 천공이 되지 않습니다. 천공하려는 용지를 투입구에 넣고 재본 핸들을 내리면 천공이 됩니다. PP 표지와 재본 표지도 천공이 가능합니다. PP와 재본 표지는 칼날 보호를 위해 각 1매만 천공해주세요. 1회 최대 15매 천공이 가능하며 최대 120매까지 재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표지와 마찬가지로 칼날 보호를 위해 1회 10매 정도만 천공해주세요. 천공이 모두 끝났으면 링거리에 와이어링을 걸어주세요. 천공된 문서를 제일 먼저 화면과 같이 끼우고 그 다음 PP 표지 맨 마지막 재본 표지를 끼워주세요. D표지를 제일 나중에 끼우는 이유는 압착구, 종이 넘김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가장 나중에 끼웁니다. 재본하는 와이어링 규격에 맞게 조절 레버를 돌려주세요. 예를 들어 6.3mm 와이어링으로 재본을 하면 6.4에 맞추면 됩니다. 링거리에 걸려있는 와이어링과 재본물을 분리시켜 압착판으로 옮겨주세요. 화면과 같이 와이어링을 압착판 자석에 잘 붙인 뒤 재본 핸들을 내려 와이어링을 압착시켜주세요. 핸들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때까지 내려주세요. 압착까지 끝나면 재본은 완료됩니다. 재본이 끝나면 파지함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주세요.